굉장히 더 너절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좀 크게 해달라 그랬는데 큰 만큼 또 늘어놓게 되네요. 제가 좀제키 높이에 맞춰서 일하기 편하게 내 체형에 맞게 해준 거죠.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다리를 이만큼 낮았거든요. 벌리고 하더라고요. 이 낮아서. 수그리면 아프니까. 여기서는 이제 똑바로 서서. 제가 먼저 집에서 자주 사 먹자 그랬거든요. 일하기 싫어가지고. 근데 이 집에서는 그나마 일하기 편해서 그냥 자주 해 먹어요. 그야말로 주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배려와 사랑을 담은 건강한 주방입니다. 그 건물은 이쪽이 본체고, 네. 이게 본체고, 그리고 저쪽은? 그건 이제 제 작업실로 따로. 만들었죠. 그래도 시끄러울까봐 좀 떨어뜨려서 졌죠. 아, 그래도 사모님하고 가까이 있는 데서 아, 음악을 좀 너무 하고. 좋아요. 출근시키는 것 같아. 아, 맨날 같이 있으니까 엄청 막 서로 짜증내고 째려보고 이래고 사는데. 각자 다른 공간이니까 너무 좋아요. 그러면 회사 나가 있는 것 같아. 그 내용 속에 사랑이 듬뿍 담긴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. No.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? 아니, 절대 아닌 표정이 아닌 건데. 아, 제가 원래 착해서 그래요. 가수 유익족의 네 번째 힐링은 자유를 꿈꾸는 음악 공간입니다. 오래전부터 나만의 작업 공간을 꿈꿔온 유익종 씨. 드디어 언제든 마음껏 노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됐는데요. 혼자 뭐 이렇게 그 작곡하시고 뭐 편곡하시고 뭐 이렇게 해요? 그렇죠. 이제 그런데 이제 작곡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. 시간이 흘러서 왜곡 만드는 게 힘든지.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. 글쎄, 가사가 더 힘들고요. 젊었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욕망이 좀 떨어졌는지. 그리고 가사의 한계도 느끼고요. 그때는 뭐 사랑이 아프니 안 아프니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뻔히 알잖아요. 아프다는 것도 알고. 그렇다고 지금 나이에 와서 또 사랑 얘기를 쓰기도 그렇고. 가사에 대한 그게 좀 힘들어요. 그는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대신 39년간 흘러온 음악 인생의 깊이에 자연에서 새롭게 얻은 감성을 더하고자 합니다. 아무튼 이제 작업실로서 능력을 발휘하게끔 제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겨울 동안 못했어요. 옛날 같은 감성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 틀림없이 자리에서. 그런, 예, 틀림없이 그런 공간이 될것 같네요. 자연과 음악을 벗삼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. 자연에서 이제까진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건강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유익종 씨. 사랑과 인생을 노래했던 그의 음악에 자연은 새로운 에너지로 녹아들겠죠. 더욱 깊은 향기를 낼 유익종 씨의 새로운 음악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. 우리 맞을 준비를 하신 거야? 대청소 하신 거야? 지금 집청소. 아버님!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. 네. 김혜영 씨? 네, 그렇습니다, 아버님. 다 알아. 다 알아.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어서 오세요, 야. 아유,
들어가세요. 아니, 제일 먼저 눈에 띄네. 나시고요. 정말요? 예. 아이고, 세상에. 제니꺼 좀 방문하고. 저건 뭐예요? 어떤 거?